역시 댓글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많지만 이상한 사람 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 근데 괜찮아, 재밌어. 생각이 없어. 재밌지 않아? 그냥 재밌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하지. 근데 나는 그래. 왜 굳이 자기 좋은 것만 보면 되지? 싫은 것을 찾아가서 싫은 말을 꼭왜 하는지 모르겠어. 되게 시간 아까워. 그렇지 않아? 그러게, 무슨 만족일까, 그게? 되게 식은 낙이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지. 아니, 내가 너무 금전적일 수도 있는데, 나를 좋아, 저, 날, 그니까, 날, 부, 내가 부러운 거지. 아, 부러운 거야? 너무 금전적인가? 내가 부러워서,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원스한테 어제 얘기했어. 뭐라고? 좋은 거 봐도 안 해. 행복하게 살기 힘드니까. 좋은 것만 봐도 행복하게 맞아. 살기 힘든데. 나쁜 거 고려하지 말고 좋은 거 봐라고 했는데 갑자기 매니저 언니 와가지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저 원래 감성이 이렇잖아요. 그랬더니 아 저도 감성이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럴만하다, 근데. 그치? 근데 진짜 좋은 것만 봐야 돼. 맞아. 그리고 나쁜 쓰레기통. 것도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애들 언제 이렇게 어른 됐냐래. 우리 어른 됐대. 아니야, 우리 아직 어려. 나 맞아. 어리고 싶은데. 나도 어리고 싶어. 나는 맨날 철학하고 마음은 14살이야. 싶어. 마음은 14살. 그럼 얼굴도 따라가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난 그런 거 같아. 나 중학교 때 우리 내 친이 언니 있잖아. 친이 언니보다 더 위로 봤어, 다. 내가 진짜? 중학교 때 나를 대학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언니, 너네 그 하나 언니가 너무 동안이야. 좀키 작고 그래서 좀 그렇게 그리고 보이지. 얼굴도 진짜 애기처럼 생겼어. 아, 그런가? 뭔가 그래? 그런가? 응. 단발이고 이래서 그런가? 아, 그래? 응, 되게 어린 그런 느낌이 맞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때 너무 뭔가 나이 든 느낌이었어. 그래서 뭔가 그때 이미 그 얼굴이었으니까 지금 그 나이에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수 있지. 되게 긍정적이야. 긍정이지.